굿모닝 여러분,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입니다. 여기 성당 보이시죠? 오늘은 여기 그레이스 카톨릭이라는 요 성당에서 토요일마다 요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약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좀 파악을 했는데요, 샌프란이 아침에는 이렇게 좀 날씨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어. 추운데. 근데 여기가 9시에 시작인데 8시 반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가서 좀 구경하고 명상도 하려고 좀 일찍 왔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성당 안에서 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멋지다. 도착을 했어요. 여기 진짜 약간 유럽 같은 느낌에다가 막 동화 속에 나오는 공간 같아. 샌프란에 와가지고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약간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평점 높은 식당 예약했거든요. 저기에요. 스코마스라고. 네,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저기 예약했습니다. 저는 혼자 예약을 하는 거라서 예약이 항상 조금 한 자리씩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대박인 게 여기가 한국 분들이 진짜 많아요. 배에서도 한국 분들 진짜 많이 만났어. 신기해. 제대로 된 식사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세븐. 그라시엘 로세스. 아, 세븐 유블랑? 예. 오케이. 램스, 봉골레? 예. 스타터로 시킨 오이스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랑 두 개 시켰어요. 그 다음에 스타터 브레드, 쇼비뇽 블랑까지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짠 오이스터.
바닷가에 왔으니까 오이스터 먹어줘야 되잖아. 와, 미쳤다. 오이스터 진짜 맛있다. 네, 외국에서는 오이스터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것도 지금 4불인데 아, 진짜 맛있다. 눈이 확 동그랗게. 근데 이게 약간 시큼한 느낌이 좀 나긴다. 근데 해산물 향이 확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 와, 저게 미쳤다. 저게 너무 맛있는데요? 와. 소설리 때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아이스크림 집이래요. 여기 좀 다른 게 우유 맛이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맛있어요. 저는 하겐다즈도 피스타치오 맛 제일 좋아하고 이제 처음 가면 피스타치오 맛을 먼저 한번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밥 먹고 약간 알뜰뜰한 상황에서 와인 한 잔만 먹어도 약간 알뜰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완전 그냥 천국. 약간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너무 귀여워. 뭔가 잘 만들어둔 영화장 세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쵸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오기 잘했다. 너무 너무 귀여워. 여기는 숙소 앞에 있는 브런치 가게예요.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먹는 브런치 가게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근데 일어나자마자 이런 빵이니가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찾아서 온 식당이에요. 굉장히 나름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크를 안 줬네. 아, 완전 클래식 그 빵이니 그만 치즈 듬뿍 들어있는 그런 그런 맛. 여행지에서 읽으려고 가져온 책은 Measure What Matters 라는 책이고 되게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이거 중고서점에서 발견해가지고 읽는 책인데 구글에 OKR이라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하는 그 OKR이라는 이제 결정권 모델 같은 게 구글에 초기에 도입을 하면서 구글의 성장을 좀 도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얼마 안 읽었지만 좀 모르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봐요. 그냥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Sergey w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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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strongly opinionated 이건 알겠어. 근데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은 원래는 이제 책 읽을 때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이 정도로 많진 않아가지고 그냥 찾으면서 읽는데 이 책은 일단 밑줄 쳐놓고 나중에 찾으면서 읽으려고 해요. 저는 영어 책 읽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읽는 편이라 빨간 펜 필수입니다. Don't you worry any longer. You look ugly when you frown. I don't want that shit around. Didn't know I never told you. It's all big fake smiles in California. Yeah. If you say you all good, even when your heart hurt, California poking out your posture. No, you looking real good. No, you don't feel good. Your pain be looking better when it's swallowed. Cause no one's trying to funk with that frown up at the function. We all just trying to boogie till tomorrow. So get it bottled up, babe. Self-pity is ugly and no one pulling dick with their sorrow. Pucker up, buttercup. No one's trying to hear you talk cause it fucking sucks. Hearing you whine all the time, how's your life? 화보에 마이카는 슈퍼두퍼 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맥주 마실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맥주 마시면 저는 조금 졸리고 막 그냥 콜라만 시켰어요. 아쉽긴 한데 이따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맥주 마시고 싶으면 마시려고요. 한 잔. 짠! 슈퍼두퍼 버거. 추가했냐면요. 체다치즈, 그릴드 아니안, 할라피뇨 넣었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아, 배고파요. 슈퍼두퍼 버거가 서부에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뉴욕에는 없어가지고 먹고 가려고 여기 너무 이렇게 기름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서 못 먹어. 그 정도. 건강식이라는데 건강식이 전혀 아닌데? 소스가 아니라 기름인데 이거. 여기 봐요 여러분. 바닥이 오일로 젖어 있어요. 이게 바로 슈퍼두퍼 버거입니다. 먹어볼게요, 얘는. 희한하게 먹어보니까 건강한 맛이 나요. 특히. 왜 미국 버거는 진짜 진짜 짜고 오일리하고 그런데 이건 패티를 먹었을 때 짠 느낌도 없고 진짜 약간 건강한 느낌이 나네. 느끼하지 않고 헤비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뭔가 샐러드 먹는 듯한 느낌? 되게 신기하네. 충분히 샘플한 오면 한번 먹어볼 맛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고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다음 영상에서 나오니까 우리 그때 확인하고요. 아, 바로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다음 목적지로 떠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약간의 뭔가 일을 조금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깨고 그래가지고
같은 느낌. 다음 여행지 싶은데.